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의 가족을 이렇게 하시는 감독이니까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12일을 함께하게 된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가족을 감독한 허재호입니다. 오늘 우리 정우성 배우님과 이렇게 나란히 앉으니까 뭔가 좀 어색합니다. 전에 후우 시절이라는 영화를 같이 작업했거든요. 중국 그 청도? 청도라는 지방에서 찍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 사람. 하여튼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궁금하신 거나 혹은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우성 배우님 오늘 객석에서 보통의 가족 다시 한번 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극장 문을 열고 나오면서 크게 한숨을 쉬시면서 나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그 영화를 본 직후의 소감과 이게 또 조금 지났을 때 소감이 뭐가 좀 달라질 만한 영화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는 영화의 질문은 또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뭐, 제 허재호 감독님 영화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관계를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좀뭐 모든 영화는 관계를 그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관계를 밀착해서 하지만 이렇게 관조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보통의 가족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그 관계에 속해 있는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관조적이지 않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재규가 거의 자기 분열적으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 변신하는 모습에서는 이러면 이해는 가지만 저게 인간인가? 인간의 심리가 갖고 있는 이중성이다. 이런 것들을 또 고찰할 수밖에 없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주는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허진호라는 감독님이 마치 수채화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늘 멀리서 그리시던 분이 인간의 내면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이 심리를 이렇게 묘사하게 됐는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팔레트가 다채로운 한국의 중견 연출가 중에 한 명이 노준호 감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얘기하면 너무 줄줄이 입 아픈 명작들의 퍼레이드인데 덕혜옹주 같은 시대극도 필모그래피의 감독님 영화 안에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작품도 있고 오늘 공개된 대도시의 사랑법 드라마의 일부 에피소드를 연출하기도 하시는 등 정말 색이 여러 가지로 뚜렷하게 다양하게 나오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준호 감독님과 호우 시절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셨잖아요. 영화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영화는 굉장히 촉촉한 감성을 담고 있는 조심스러운 멜로의 결을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것과는 분위기가 180도 다른 작품이기에 같이 작업한 배우로서는 조금 놀라움이 더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내가 알고 있는 허준호 감독의 연출의 장기가 좀 어김없이 발휘된 어떤 장면이 있다, 혹은 느낌이 있다라는 어떤 점에서 그걸 발견하셨을까요? 아니, 사실, 이런, 이 보통의 가족을 보고 모든 영화인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그 감독의 연출적 성향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전조라는 게늘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조 없이 허진호라는 감독님께서 보통의 가족이라는, 본인의 어떤, 어쩌면 모르죠. 이제 숨겨놨던, 본인의 어떤 내면의 자아를, 이렇게 끄집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연륜이 되셨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인간에 대한 관심은, 감정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정적인 어떤 영화의 서사를 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사,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강력하게 남을 수 있었던 건 그 인간, 그 안에, 프레임 안에 있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어떤 그 울림, 그 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한 집착이 크셨던 분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관심과 애정이 보통의 가족에서는 그 이 다층화되어 있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의 어떤 인간들의 심리의 어떤 복잡함 이런 것들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 질문하고 싶어서 왔어요. 답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작업을 맡으셨냐는 질문에는 우리 또 우성 씨가 좋은 말을 해주니까 그 강호의 의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니 강호의 의리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관객분들은 감독과 배우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만났을 때 저 작품을 통해서 만났나 보다 라고 이제 인식하실 수 있는데 사실 허정화 감독님은 저는 이제 진우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희의 인연은 아주 깊어요. 하정우 감독님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부터 저와의 인연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님의 영화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갖고 얘기했고 제가 이제 이건 뭐 공공연히 그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비트라는 영화가 끝났는데 그 우노필름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시나리오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진짜로 이제 그 영화로 나온 그 정원과 달인 고 나이 때의 설정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제가 하면은 그 남자 주인공의 나이를 낮춰서 각색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영화를 촬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지문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영화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우 형이랑은 못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스케줄상 뭐 여러 작품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이제 호우 시절을 같이 하게 됐죠. 호우 시절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약간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갑자기 보통의 가족 얘기하다가 이 둘의 서사가 갑자기 쭉 펼쳐지네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진호 형이 그때 유명했거든요, 현장에서. 오케이 컷을 빨리 안 내기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절대 배우나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그 호우 시절은 중국에서 짧은 정해진 시간 안에 영화 한 편을 빨리 끝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넘기면 이 영화는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의 진호형 이 느린 속도감을 갖고 있는 허진호 감독님의 속도를 빨리 올려야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고 고민하는 그 감독님 귀 옆에다가 왜요? 뭐? 한 번 더? 빨리? 오케이? 한 번 더 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촬영장에서 감독님을 굉장히 괴롭혔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영화 몇 편 찍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호우 시절은 딱 한 달 찍었거든요. 한 달 찍었는데 그 촬영도 굉장히 타이트했고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 쉬었구나. 32일 동안 31회를 찍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 있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에 그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또 촬영하는데 되게 우리 뭐 술도 좀 마시고 백주도 마시고 삼겹살에 뭐 백주도 마시고 또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막 왜 또 하니까 약간 안 좋은 잊고 있던 것이.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그 호우 시절은 정말 짧게 찍었지만은
제 주변에서는 제 영화 중에 제일 좋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제가 그 만들었던 제 그냥 정서를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통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영화사에서 제의를 받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다가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왜 이거를 우리 제작사 김옥 대표님한테 줬을까 고민도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하여튼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약간의 양면적인 모습들. 그런 어떤 사람에 있어서의 그냥 단선적인 느낌들이 아닌. 그러니까, 우성 씨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출장에서 이렇게 그 호우시얼즈 출장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영수증을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쓴 거 이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넣을까 말까 하는 걸 넣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근데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거기 출장 가서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냥 보는 거와 다르게 내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모습들이 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좀 단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또 어떤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안 보잖아. 그 사람 내면에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죠. 처방하실 내용인가요? 마이크를 드셨길래.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어떤 그 이중적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함께 이 사회 안에서의 이 관계 형성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어떤 가치의 몰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관심과 소통. 그러니까 그 재환과 그 혜윤이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서로의 이제 볼일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규 집으로 넘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규가 그 아들의 차 안에서 이제 아들에게 아들의 의사를 묻잖아요. 너 아빠 병원에서 그거 할 거야? 그러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재규의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재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아이에게 그냥 강요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관심과 소통이 없잖아요. 그냥 상황에 있어서의 선택. 그게 누구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온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 그 아이들은 어떤 그 부모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길래, 혜윤은 뭔가를 계속해서 획득만 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합격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든 것은 그 외면한 채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절대 얘기 안 해요. 자기의 감정의 아픔만 얘기해요. 시우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의 양심적 고백을 하나 싶은데 자기의 고통을 그때서야 이제 아빠한테 처음 얘기하지 피해자에 대한 얘기와 공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분열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지만 이 사회가 과연 이 인간들의 심리를 어떻게 분열시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룬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보통의 가족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수현 배우가 연기한 지수의 대사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네요.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 아이들 문제인데 지금 다 빼고 어른들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수 캐릭터만 이게 가족, 누구에겐 가족이
누구의 가족인 듯 모두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거 의도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등장 인물들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수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20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살면서 떡집 아가씨 출신이라는, 떡집 사장님 출신이고 떡 배달았다가 만났다라는 설정을 들어갔고, 이렇게 봤을 땐 약간 뭐랄까 돈을 보고 결혼한 건가? 그냥 우리가 그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알고 보면은 제일 정상적인 인물이었고, 그 인물이 얘기하는 얘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가족에서 객관적으로 정말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인물로 또 나중에 긍정적인 인물을 만든다는 거가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외면적인 어떤 그 평가가 절대 평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또 이제 연경은 보면은 NGO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가장 그 통찰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우습게 여기고 그 피해자인 노숙자도 그렇게 그의 고통과 그 피해자의 연관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그런 어떤 형태적인 뭐 평가에 머물러 있지 그 내면 속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서사와 그러니까 맥락상실되는 사회 속에서의 소리의 평가들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멋스러움, 보기 좋은 그런 스러움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사실 연경 보면 굉장히 가장 지적이고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임에도 캐릭터로 처음에는 나타났다가 가장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을 때 그걸로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가는 되게 위선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건 엄마라서 그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지만 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연경을 보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 어떤 그 도둑질을 계속해서 깜빵을 계속 등날랑락하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50대가 넘어서 이제 또 깜빵에서 들어갔는데 엄마 구치소에 있는 아들을 엄마가 면회를 갔죠. 근데 이제 예전 얘기라서 이제 뭐 그 중간에 조금 이렇게 원초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라내고 그 아들이 결국엔 엄마를 원망을 하는 게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단 한 번도 나를 혼내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 철창을 안에서 엄마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마를 굉장히 원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연경이 시호에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이 보통의 가족을 또 하나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제가 그 전에서는 영화들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거를 집어넣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혹은 아이가 생기면서 아, 이 사회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교육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해결책은 없고 지금 우성 씨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행복인데 어떤 것이 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미래에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보통의 가족에서도 재환이라는 인물은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이쪽 재규와 그 연경의 입장에서는 아이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 신고하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답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우리가 주인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와 어떻게 보면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사회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을 다루면서 어쨌든 이제 감독들이 그런 상류층을 다룰 때는 비판적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뜻함이 온도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도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생겼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런 고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정 계층에 이어서 사회가 엉망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회의 그 시대 철학, 그러니까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게 어떤 특정 계층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특정 계층이 그 시대 정신을 강요할 수 없거든요. 워낙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문제의식을 또 보통의 가족에서 은근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이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시대 정신의 부재 상태인 거죠. 카오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규의 저 정신 분열이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꾸 아쉬움을 훅 내쉬면서 영화가 끝날 때 이렇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이 가진 미성의 문제라는 게 그것이 특정 계층의 문제는 정말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으로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 집도 어떤 것을 감지했냐면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보통의 가족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시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조금 동력이 되거나 혹은 내가 아닌 자식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들을 좀 종종 목격하게 된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스타 감독, 배우 두 분처럼 오래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중장년에 향해 가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 중에 하나인가 라는 짐작을 외부에서는 하게 됩니다. 한국영화계에서 올해 주축으로 일해오신 분들이라 또 그런 변화를 흥미롭게 보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조금 멀게 느껴졌던 그런 게 나의 문제로서 영화로의 작업으로 풀어내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감하시는 부분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도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아이가 중3인데 뭔가 그런 그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아이가 살 때 어떤 세상에서 사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뭐 점차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건 바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그전에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갔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을 얘기하게 된 건데 그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는 거에 있어서 어떤 용기도 생긴 것 같고요. 뭔가 지금은 그냥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좀 안 보고도 사는 게 더 평온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주 듣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왜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 이 사회가 좀 더 더 정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건 뭐 제가 고민한다고 될 건 전혀 아니겠지만 그냥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그냥 제가 한번 질문 형식으로 던져보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든 것 같아요.
그 거대한 퀘스천을 던지는 것이 또 대중예술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정성 배우도 최근에 출연작들 뭐 다양한 경로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연출작을 또 생각하게 될 때 방금 허준호 감독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진호형 말씀드렸다가 원래 질문하셨던 그 네. 네, 그렇죠. 조금 그 한국 영화계 오래 계셨던 감독님과 배우들의 영화적인 성향과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향한 무언가, 그 세대를 통한 나의 딜레마,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세대가 보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제 뭐 일본 드라마 유행한다, 쇼펌 유행한다.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모든 대화가 서사와 맥락이 사라지고 결과와 선택만 있고 그 다음에 따르는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 마치 이 영화에서도 그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우려스러움. 그러니까 이제 서사가 사라진 어떤 그 스토리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건 걱정인 것 뿐이죠. 다음 세대가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넣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쫓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그 장르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레트로 해가지고 그 저기 우리 젊은 층이 예전 90년대 영화들 막 소환해가지고 또 SNS에서 막 또 유행도 시켰잖아요. 우리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데 우려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영화에 열광해주고.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어떤 심리적 자극이 있었겠죠. 그 자극이 정확한 무엇인가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거를 따라가서 영화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냥 우리 시대, 뭐 진호형은 진호형 세대, 저는 제 세대에 추구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완성도 있게 완성해 나가면서 다양한 장르 속에 끝까지 존재하게끔만 하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어른으로서의 시선 중에 하나가 저는 영화에서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이 혜연과 시호를 바라보는 영화의 시선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나이대를 보면 당연히 명확한 가치 판단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범죄라는 그 유무를 구분할 수가 있는 나이지만 한편으로는 극중 어른들의 표현처럼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기도 한 세대인 거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영화 자체가 이 두 아이들을 괴물이나 악마처럼 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기도 했어요. 관련해서 들려주실 연출의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찍으면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나쁘게 그리지 않나? 라는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의 조금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들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었고 근데 당연히 이제 이 서사에 있어서 아이들의 모습들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익스큐즈를 줄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클로즈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느낌, 아이들의 모습들이 조금은 이제 좀 나쁘게 그려진 거죠. 분명히 고민은 했던 부분인데 어떤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한 얘기도 같지만은 아이들을 만든 건 부모가 아닐까? 아이들이 닮아있지 않을까?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략돼서 그려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보면서 조금 걸렸던 부분이에요. 계속 저도 그렇다고 그 부분을 어떤 아이들의 또 어떤 서사를 넣어서 가져가기에는 이 영화가 너무 비대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전 처음 봤을 때 뭐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규정진이 너무 단순적인 거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아이들이 폭력, 이 사회에 너무 그 폭력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미디어화 되고 게임화 되어 있잖아요. 전쟁도 뭐 뉴스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폭력의 실질적인 그 자기네 본인들도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인 거죠. 그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 모르게 무뎌지는 거죠. 폭력에 있어 그 폭력성에 무뎌짐이 결국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오 갑자기 집에 날아든 그 무당벌레. 무당벌레 도시에서 보기도 힘든데 그 무당벌레를 눌러주게. 자연과 인의 아이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자연의 생명의 존중과 가치에 대해서 무뎌진 아이들인 거죠. 그건 사회가 만든 거죠. 분리시켜놓은 거죠, 아이들을. 무당벌레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붙고 후 하고 날려보내려고 하거나, 아이고, 굉장히 처음 귀한 벌레인데 내가 키워야지 보통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사회는 너무나도 이 자연의 그 아이를 그렇게 폭력적인 아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메타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 보니까 저도, 아, 나는 왜 벌레가 집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휴지로 살짝 싸가지고 밖으로 날려보내려고 했나. 어쨌든 그렇다고 그 벌레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제 기억에는 뭐 할머니한테 들었던 기억,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이게 맞는 걱정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는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맞춰 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교육을 안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도 좀 헷갈리지만은. 맞고 틀리는 건 없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오라는 인물도 이제 설정 강북에 있어서 강북에 있다가 대치동으로 전학 간 케이스인데, 그걸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그럴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연을 접할 기회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대학 가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생기는 지금의 현실에서 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당벌레가 호우 시절에 나왔다면 그게 감성적인 장면이 됐을 텐데, 보통의 가족에 나오는 바람에 눌러 죽는 시세가 됐다는 생각을 잠시 하고 있고요. 준비한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금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는 경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요. 앞에서는 조금 뭐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퍼졌지만 아주 사소하게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을 질문해 좀 있습니다. 저기 맨 뒤에 손든 관객분께 마이크 네, 전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통의 가족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보면 볼수록 러닝타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몰입감은 극도에 달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배경 음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묘하고 미스테리한 느낌의, 최근에 봤던 추락의 해부 이후로 정말 멋졌던 배경음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8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고라니 장면이 가장 궁금했어요. 이 영화에서 그 고라니 장면을 중심으로 이제 재규의 그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게다가 재규가 흥분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라니를 치게 되고 굳이 내려서 고라니를 끌고 숲속으로 숨기는 그 과정 자체도 자신의 아들의 어떤 유튜브 동영상과 오마주 같은 느낌. 그래서 앞으로는 재규가 이성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감성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그런 암시적인 장면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그 고라니 장면을 넣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우성 배우님께는 또 게스트로 출연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이 보통의 가족의 재규 재환 물론 또 여성 배우님들 지수 그다음에 연경 배우님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끌렸는지 혹시 이 캐릭터가 내가 맡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라니 장면은 지금 핫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철암 감독하고 같이 이제 콘티 얘기를 하다가 뭔가 깨진 유리창에 보이는 어떤 두 부부의 느낌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라니를 치면 어떨까 했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노숙자를 이렇게 끌고 갈 때와 같은 CCTV 앵글 같은 걸로 보여주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그 장면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우성 배우님은 어떤 캐릭터를 고르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시오 저 시오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다들 영화가 완성됐기 때문에 어떤 저 캐릭터 해보고 싶다 이런 배우들은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규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고라니 이후에 재규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근데 저는 두 번째 영화를 보고 노숙자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재규는 그때 완전히 마음이 전했어요. 보니까 재규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재규는 약간 그 몽상가정 마인드도 있고 이상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럴싸한 그 사회적 어떤 인격체의 프레임에 자기와 안에 이 가족의 모습도 다 그려놓고 그 안에 있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원칙주의자처럼 행동하잖아요. 또 원칙주의적으로 본다면은 이거 부도덕한 일이니까 아이를 자수시켜야 돼. 그게 더 완결성 지어지는 자기 캐릭터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규의 어떤 그 첫 번째에도 이 가족과 시효에 대한 고민과 배려보다는 자기가 그려놓은 어떤 가족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 고민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근데 노숙자가 죽었어. 이거는 가능성이 더 커졌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지금 내 가족과 내 모습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완벽한 날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어. 그때부터 이제 재규가 확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장면에서 자식 걱정에 그 자기 걱정이 없자면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재규가 뭔가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잠깐의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보통의 가족을 보면 자꾸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얘기한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인간은 심리와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재규나 특히 영경은 이 관계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마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기대했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은 재환이었던 것 같아요. 재환은 나는 사회적 동물이고 이 직업은 자본을 쫓아갈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에서 보면은 종교 위에 이미 돈이 자본 물질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다 지금 물질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도 물질을 숭배해서 쫓아간다라고 재환이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 사회에 맞는 인간적 형태의 현실주의자거든요. 근데 재환은 오히려 노숙자가 죽고부터 이 양식이라는 게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하잖아요, 자꾸. 찾아가보고. 그 노모에게 가서 돈도 주고
허겁지겁. 근데 이제 거기에 재원의 양심에 불을 붙인 게 그 딸의 그 음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감지됐어요가 양심이 감지됐어요죠. 재원에게는. 지금 우상 씨 해석이 저 이 음악을 만든 그 이 영화 음악 작곡가가 조성우 음악 감독이 네. 저랑 호구쇼 빼놓고 다 했거든요. 근데 철학 박사예요. 근데 이 영화 그래서 음악이 안 좋더라고요. 이 영화를 해석하는데 지금 우성 씨랑 똑같은 해석을 했어요. 그거를 약간의 뭐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그 재기와 재환에 대한 이런 해석이 너무나 유사해서 깜짝 놀랐네. 마침 재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재규가 오셨습니다. 장동건 배우님 깜짝 게스트로 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저희가 보네요, 실제로. 네, 지금 저희가 재규에 대한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좀 들으셨죠? 네. 네. 그 사실 제가 오늘 그 스케줄상 못 오는 스케줄이었는데 혹시라도 제 욕할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네, 빨리 달려왔습니다. 동호 씨 욕은 안 하고 재규 욕을 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셨나요? 전 아까 10분 전에 와가지고 네. 얘기한 걸 듣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사회학적 토론의 자리를 오늘 갖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한 자리였어요. 많이 갔군요. 네, 지금 오셨으니까 관객 여러분께 인사 조금 더 길게 네, 나눠주시죠. 네, 거의 마무리 네. 중이고요. 관객 질문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네. 아, 뭐, 그래도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얘기 다 나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자리 해주시고,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성 씨,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어쨌든 이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그런 얘기 이미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 요즘 뭐 한국 영화의 어떤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막 화두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 이 영화가 그냥 조금 성공을 거두면 뭐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도 조금 뭐 이바지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속으로 내가 감독이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온다는 건 사실 영화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오랜 인연이시긴 하지만 출연하지 않은 영화를 응원하기 위해 한 걸음을 달려오는 마음도 굉장히 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지금 양 옆에 두고 계신 감독님이 얼마나 뿌듯하실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관객석의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저쪽 가운데 한 번쩍들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재밌게 봤습니다. 마침 장동건 배우님 오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제가 얼핏 들은 대사이긴 한데 재규가 시호를 엄청 몰아붙이는 장면에서 정말 네가 그런 거 맞아? 라는 질문에서 그 모든 소란을 뒤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었고 어머니가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단어가 여보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니까 또 잠깐 그렇게 착각을 하셨나 싶었고 거기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혹시 두 형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게 됐는데 전쟁을 겪은 세대의 트라우마가 3대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규와 그 두 형제의 어머니 세대는 정말 격변의 시기를 겪었을 거고 그 사이에서 형제로 다시 그 두 아이들로 내려오는 어떤 트라우마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독님께도 배우님께도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또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두 형제의 부모 세대 혹시 상상을 하신 게 있는지 구상해 주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원작 디너라는 원작 소설에 보면은 그런 폭력의 유전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마도 이것이 조금은 그런 유전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느낌들 꼭 유전적이지 않더라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떤 관객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재규 얘가 좀 요만해구나 라고 그 대사에서 인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보여준 사람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매에 걸리신 노모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약간 교차되는 느낌인데 그 재규는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다고 믿었고 그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자기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 안 되는 순간, 그 자식의 그 사고를 알게 된 순간 처음 아들을 만나서 하는 행위가 몰아붙이는 거였고 그 다음 손재범을 하잖아요. 손재범을 했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와서 여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때 그게 어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치매 노모는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남편이 아들한테 보였던 거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저놈이 저렇게 순해 보여도 지독한 놈이야. 이게 결국은 어떤 그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리고 질문하신 분처럼 뭐 산재를 간다 이런 게 폭력의 어떤 그 임팩트가 유전자에 남아있는 그리고 재규는 가만히 보면 처음에 그렇게 아들을 네, 그때 손찌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을 바꿔먹은 다음에 마지막 디너 장면에서 형한테 피해자와의 합의를 딜을 하죠. 그것도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형한테 욕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약간 그 본성, 그 타고난 본성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하는 말이 오늘 제가 한 마디에 가장 무서운 말일 텐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래서 끝인사를 한 마디씩 들어보고 자리를 마무리해야 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워낙 담고 있는 함의도 많고 이야기 될 것들이 많기에 이게 뭐 공개 토론회로 가도 정말 할 말이 많은 영화라는 사실에 다들 동의하셨을 것 같고요. 여덟 번 보신 분도 오늘 오셨는데 여러 번 같이 주변 분들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풍성하게 영화에 대한 인상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끝인사 한 말씀씩 전해주시죠.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영화로 이렇게 GV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덟 번 보신 분, 주변에 애착 관람하신 분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어떤 토론의 방도 뭐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나누시면 더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영화 한참 상영 중이니까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 관객 여러분들과 진지한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작품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조금 자신이 없거나 내가 잘 이입이 안 됐으면 이런 자리에 나오는
좀 싫어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최선을 다했을 때 이 관객 여러분들과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진심을 다했던 것들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저도 이런 작품을 만나게 돼서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제가 생각했던 거, 나의 어떤 결정 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금 관객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보통의 가족을 선택해 주셔서 늦은 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 우성아 너무 고맙다. 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내주시고요. 이 영화가 조금 더 상영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상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 감사하고 세븐의 스티브 캐머스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네, 자리 앉으세요. 우성 오빠, 우성 오빠.